뭐지? 화이트 갈릭이고 얘는 햄버거 먹을 겁니다. 바퀴 긁으면서 가고 뉴올리언스라는 라떼. 우리 오늘 광고 촬영하러 왔어요. 엄마가 오삼 불고기를 해주셨어요. 짜잔, 오늘의 주 메인 오삼 불고기, 상추씨, 그리고 엄마표 갈치조림, 엄마표 감자채 볶음. 쌈장 없이 쌈장 항상 만들어 먹었거든. 엄마가 어제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차 볼 겸 해서. 이거가 더 맛있어졌어. 이게 너무 푹 익어서 오히려 흐르르르 걸어서 까지발이가 더 힘들어. delicious. 오늘 하늘을 나는 꿈을 꿨어, 시원이. 하늘을 나는 꿈? 응. 하늘을 진짜 오래 날아라도 했어. 그, 알지? 그 무중력 느낌. 떨어지는 꿈 꿨는데, 나는 꿈을 한번 나가네. 자자자자 간식 먹을 시간. 오 보이시나? 나 카트를 좀 못하는데. 시원이 게임 못하잖아. 너 마영전밖에 못하잖아. 마영전도 원래 못했었어. 모든 노력을 해야 되지. 맞아. 맞아, 시원아. 너가 인생을 알아가는구나. 뭐든 노력해야 돼. 게임도 노력해야 되지만 수입도 노력해야 되는 건가? 너무 잘하고 있어 요즘. 나 요즘에 너한테 피드백 주는 거 없잖아. 응. 인정? 응.
진짜 맞춤법 빼고 내가 쉬는 데면 좀 곤란한 일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럴 수 있어. 한글이 원래 그리고 어려워. 진짜 어이랑 아이 그런 것도 어려울 수 있어. 아시죠 뭔지. 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혹시나 오타가 있거든 저를 질타하세요. 시원히 질타하지 말고.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흘러야 돼요. 이렇게. 왜 봐? 왜? 먹기 싫다며. 먹는 것도 안 되냐? 그럼 돼. 근데 난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퐁당 초콜릿처럼 먹는 게 좋더라고. 와! 그 초콜릿 퍼서 우유 했는 제티 아니야? 제티보다 더 맛있지. 나 그 소스만 먹어봐. 너 그럴 줄 알아 내가. 아니 그냥. 왜 내가 싫어? 왜 너 왜 이렇게 먹어? 아 진짜 왜 그래? 먹어 아, 하나를. 아니 한 번만 찍어 먹어보자. 그니까 한 이거 하나 먹어. 아 진짜. 아니 왜 네 라면 한 젓가락 달라는 건 똑같은 거잖아 지금. 아니 언니 소스 한 번만 먹어. 내 휴지야. 너 맨날 여기 휴지 놓치면 버려. 버려 맨날 밤에 자기 전에. 아침마다 하나씩 있는 건 뭐야? 아침마다 내가 안 입도 난 다 버리고 잔다고. 그럼 귀신이냐? 귀신이야. 난 내 거. 호빵이랑 찐빵이랑 뭐가 달라? 찐빵은 찌는 거고 호빵은 따뜻하게 돌려먹는 거. 찐빵은 만두집에서 파는 거고 호빵은 회사에서 파는 건가? 근데 아니 내 말 맞다니까? 봐봐 냄비에다 물을 받쳐 그리고 위에다 철을 위에다 해 그리고 이렇게 해 그리고 닫아 그리고 이렇게 그럼 호빵 찌빵이잖아. 호빵도 그렇게 쪄먹어. 호빵은 어떻게 쪄먹어? 이거 그대로 찜기 넣어서 쪄서도 먹을 수 있어. 그냥 같은 건데 다 말만 다르게 하는 거냐 그냥? 찐빵이 호빵이야? 같은 건데? 찐빵, 호빵. 너 콘 아이스크림이랑 하드 아이스크림 똑같냐? 같은 건가요? 짜잔! 어때 시원? 맛있겠다. 먹을 거야? 한 번도 이 말 처음 해봐? 응. 엄청 유명한 거 같은데? 기다려서 마라. 마라? 오케이. 너 마라 했다. 완전 달달한 거 먹었다가 짠 느낌 들어오니까 너무 맛있다. 이래도 안 먹을 거야? 들려줘? 나 인생을 먹을 수 있잖아. 너 좀 있다가 저녁 10시, 11시에 먹지 말고 지금 먹어. 네일아트가 아주 많이 길어서 바꾸러 갑니다. 여러분 저 머리 염색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뿌리 부분으로 지금 다 색이 빠졌죠. 그리고 아래도 많이 빠졌고 해서 한 번 더 똑같이 염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염색약이 아니라 컬러 트리트먼트 같은 역할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와 지금 영상에서 엄청 파랗게 나오네.
아, 여기 제대로 여드름 뾰루지가 났어요. 우리 오늘 광고 촬영하러 왔어요. 진짜 귀엽게 나온다 너. 거짓말. 아 진짜로? 아니 왜냐면 앞머리가 이제 앞머리 봐요. 어떻게 저렇게 잘랐을까? 여기 작년 이맘때쯤 왔던 곳을 또 왔다. 의기였어? 그때 같이 똑같이 맛있었다. 반품 같아요? 햇도시락 촬영 다 끝나고 1일차 촬영 다 끝나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유 이런 큰 방을 나 혼자 쓰게 되다니 어색하다. 이야 큰 눈 좋네. 좋아. 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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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우와 지리산 단풍일 거야. 우와. 지리산까지 가서 단풍 보는 거면 제대로 된다. 진짜. 와. 바로 운전할 거예요? 바로 운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올 때 누나가 해보는 건 어때? 길을 모르니까? 어차피 올 때도 모르는 길 있네? 갈 때 좀 익숙하잖아. 그래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저 유튜브 회사. 유튜브 회사? 연락 왔어요. 왼쪽 조심. 아, 크리에이터? 네. 어디? 몰라. 어딘데 얘기해봐. 귀여워. 귀여워. 어디? 아, 너무 귀엽다, 야. 어디서? 소나무야.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소나무야. 약 300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 아, 선글라스 안 챙겨왔네. 아. 내 아이템, 내 겐지 아이템인데. 아 눈치, 어 여봐 여봐 이럴 때 필요해 상무가. 뭔지 알지?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내 말 왜 대답 안 해주지? 이어서 오른쪽 도시고속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일 수도 있잖아 들어오시는 분들. 아니 다 넣어주는 게 귀엽잖아. 응? 다 넣어주더니 한 사람밖에 안 넣어뒀어? 저 앞사람도 들어갔어. 괜찮네. 두 사람 가고 내가 양보를 잘해줬네. 얼마나 난처했겠어. 아니 양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전 운전하려면 양보해줘야지. 내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갔다가 칠 수도 있잖아 상무가. 그지? 이제 1km니까 우측 차선 타야 돼서 지금 속도 좀 줄여보자. 지금 줄이고 우회전으로 들어가는 거야. 파주. 응. 어 이쪽 차선. 이게 지금 왼쪽으로 가라는 거구나. 어, 어, 어. 가도 되나 지금 이렇게 그냥? 어 쭉 가면 돼. 뒤에 차만 조심히 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쭉 나가면 돼. 한번 꼭 밟아보자. 오케이 초록색 타면 되겠다. 그죠? 초록색 라인 타주세요. 꾹 밟아봐. 잠시 후 직진 방향입니다.
회전하세요.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할까? 왜? 잠깐 내려서? 왜? 너무 좁지 않아요? 해봐야지 않겠어? 그래도? 천천히? 가보신 거 맞아? 풀고. 바퀴 긁으면서 가고 있어. 바퀴 긁고 있다고? 어, 바퀴 긁혔어요. 바퀴 긁혀서 없어. 대박이지. 아, 대박이야. 경험 또 하나 했다. 나 여기가 이렇게 좁을 줄 몰랐지. 되게 충격적이야, 금방. 나도 여기가 이렇게 좁을 줄 몰랐어. 아... 어디다 댈까? 그대로 쭉 들어가면 돼. 풀고 앞으로 갔다가 싹 빠지면 되겠다. 저는 어떻게 내릴까? 괜찮지? 나 에버랜드 좀 데려가라. 에버랜드가 어딨어? 용인? 내가 용산까지 가봤거든. 그럼 용인도 갈 수 있겠다. 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괜찮아. 한국은 다 똑같아. 우와. 요즘엔 지옥이야, 지옥. 나 지옥 아직도 못 봤어. 나는 그냥 그걸로 봤어. 줄임? 어, 한 시간짜리. 재밌더라. 아, 여기 온 김에 누나 사진이나 찍자. 여기서? 어, 이쁜데 찾아서. 별로야? 아니. 오랜만에 블루보틀 왔습니다. 여기는 더현대점이고요. 뉴올리언스라는 라떼, 뉴올리언스 라떼에 아이스크림을 올린 거, 그리고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맛있게 먹어볼까? 그런 거야? 응. 우와, 여기 아이스크림 엄청 생크림 같다. 생크림의 지방 맛이 진짜 많이 느껴. 지방이라 해야 될까? 그 우유 맛이 엄청 많이 느껴져. 그치? 맛있지? 블루보틀 아이스크림 맛있구나. 저희 오늘, 그 뭐야, 일산 갔다가, 일산에서 더현대는 상무이가 운전했고요. 이제 더현대에서 집 갈 때는,
진짜 로또야? 아, 아니네.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로또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샀어요. 혼유 방지링. 그러니까 이게 GV70이 열면은 여기 그게 없어요. 경유, 휘발유 이런 게 안 붙어져 있거든요. 뚜껑에도 뭐가 없고. 그래서 그 이제 주유 하실 때 혹시나 방지를 위해서 이거 샀는데, 일단 우리 나가야 되니까 다른 데서 찍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제대로 뾰루지 나가지고 일어난 지 한 30분. 오늘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그날이라 몸이 진짜 너무 피곤해요. 오늘은 오랜만에 써니샌드 시켰어요. 이거는 화이트 갈릭이고 얘는 통새우인데 하나씩 시원이니까 지금 먹고 있고, 이건 제가 먹을 거. 처음이네. 시온이가 저희 집에 들어오고 나서 시온이가 외박하는 거? 시온이가 1박 2일로 혼자 호캉스를 갑니다. 저한테 이틀 동안 쉬고 싶다, 뭐 할 건데 했더니 혼자 호텔 가가지고 누워서 놀고 막 목욕하고 막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라. 혼자 호캉스 간대요. 대박이죠. 시원히 가면 심심하겠다. 비키니 플러스 많이 보고 있어. 비키니 플러스 많이 보라고? 응. 다 봤어. 아니야, 아직 많아. 일단 제가 요즘 정말 재밌게 보는 채널 차나두님. 중고차 허위 딜러분들을 잡고 정의 구현하시는 요 차나두님이라는 이 채널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우주하마님 거 재밌어. 문어 괴물 시뮬레이터, 크로플 괴물 브이로그 이런 거 되게 재밌어. 되게 말을 되게 재밌게 해서 공포게임이 공포게임 아닌 것처럼 재밌거든요. 너무 재밌는 채널. 난 진짜 너무 재밌어. 왜냐면요, 봐봐요. 무지개가 시작하는 곳에 가보면 어떻게 생겼을까? 진짜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이거든? 도덕 선생님도 욕을 하실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이나님이라고 브이로그 하시는 분인데 진짜 재밌어요. 이나님 결혼하시거든요. 꼭 축하하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정말 최고입니다. 이거 매언니가 주셨는데요. 햇님언니 디저트인데 맛보라고 주셨어요. 완전 제니쿠키다, 제니쿠키. 제니쿠키를 카라멜 시럽이랑 버터크림에 같이 먹는 맛? 되게 맛있다. 시간이 없이 홀로 편의점을 돌아요. 너무 추워요. 시원이가 호캉스를 혼자 가서 혼자 돌아다녀요. 재밌니? 언니 없이 혼자 노니까 즐거워? 행복하니? 추워. 꽤 큰데? 느낌?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햄버거 먹을 겁니다. 감튀도 안 시켰고요. 음료도 안 시키고요. 진짜 딱 햄버거만 시켰어요. 콘 샐러드. 맛있겠는데?
맥주 너무 맛있다. 다음에 넣고 먹어야겠다. 시원이께 오리지널 제스티 갈릭, 제께 와사비 시림프. 이것 봐요, 여러분. 새우 들어있는 거 보여요? 완전 오동통스. 아, 진짜 햄버거 다 맛있긴 한데 나는 새우버거가 제일 내 스타일이야. 바스버거도 맛있는데 여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긴 좀 아쉬운 게 어니언 튀김은 없더라고요. 감자 튀김은 있긴 한데 저 오늘 꿈에 송민호 나왔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응. 유리 지웠네. 만날 일 절대 없죠? 나홀 로팡스 재밌었나요? 하루 왼종이 누웠었지 뭐. 하루 왼종이 누워있을 거면 집에 누워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느낌상 뭔가 다르지 않나? 호텔이랑 집이랑. 여러분! 여러분! 제가 편지 맛밖 때 이걸 안 먹었지 뭐예요? 앞에다 빼놓고? 그러니까. 굽지 않은 스팸 얇게 슬라이스 한 거 두 개랑 체다 치즈랑 양상추가 들어있어요. 딱 무슨 맛인지 아실 것 같죠? 근데 스팸이 짜서 짠 토스트. 짠 토스트도 아니야. 짠 식빵. 짠 샌드위치. 왜냐면은 이게 바삭한 느낌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식빵. 아니 근데 왜 이걸 왜 안 먹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걸요, 그니까 빼놨어. 먹으려고 여기 책상에 이렇게 올려놨다. 근데 그러고 이제 안녕 하고 다 정리, 여기를 다 정리할 때까지도 몰랐어.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편집을 오지게 하고 밤 한 10시쯤? 그니까 10시간이 지날 때쯤 딱 봤는데 있는 거야 얘가. 이게 뭐지? 이거 봤는데 내가 이거 사놓고 안 먹었어. 바로 무슨 냉장고에. 그리고 다음날이에요. 보호색. 응? 보호색. 응글?